처음에는 이 애가 길냥이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마음 심자 눈 안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심안으로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한 10마리 정도 이렇게 밥 먹으러 옵니다. 아유, 밥을 깨끗이 먹었네. 이리 와. 저 쳐다보고 있는 거 봐야죠. 먹으려고. 아유.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네. 이제 올해도 됐고 네. 아마 제일 저기죠? 대빵 같은 건가? 그렇죠. 우리 시마니는 네. 걷는 거 보셔요. 코스가 다르잖아요. 다른 고양이들. 시마니 이리 와. 아 시마니 저 오네. 시마니 와. 알았어 시마니 가자. 알았어. 고영욱 소음이 있을 때 조금 약간 시마니가 까칠하게 폭력적으로 좀 변모하여 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싸움이라는 게 막 소리를 지르고 서로 주먹질을 해야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말로 직접 부딪히는 싸움 외에도 지금 시마니가 하는 것처럼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 이런 공격을 조용한 공격이라고 명칭을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 보살핌이 줄어들면서 점점 자기가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사람 소리가 나는 공간으로 가다 보니 지금 문수 보현이 반야가 생활하는 그 영역지에 빈번하게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공간 안에서 자꾸 다른 고양이와 부딪힐 상황이 더 자주 발생하는 거죠. 우선 중요한 거는 스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것. 여기 완전 딱인데요. 눈이 안 보이는 시마니한테는 정말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구조가 캣티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보현이도 방어적 공격성이 생겼어요. 시마니가 나타났을 때 압박을 당하고
항상 자기가 위협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마니의 페로몬 냄새도 보현이 너한테는 위험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깨끗한 양말. 짠짠짠 세마니 기분 좋아.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자기 몸이 노출돼 있을 때보다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합사 교육을 할 때 겁을 많이 먹고 있는 긴장도가 높은 친구들은 이렇게 박스를 준비해서 교육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따가 보면 의사 선생님 솔루션대로 페로몬을 묻혀서 서로서로 교환할 수 있고 그걸 앞으로 계속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잘 해주실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